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 방송편에 이어서 가을철의 로맨스 영화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네, 뭐 전설적인 그 로맨스 영화이죠. 이건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월의 크리스마스를 녹음하기 위해서 영화도 거의 뭐 연이어서 두번 정도 보고 제 원고도 한 10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편에 이어서 곧바로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좀 부끄럽네요. 원래 좀 이런 식으로 영화도 여러 번 보고 원고도 쓰면서 녹음을 했어야 됐는데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제가 몸살을 좀 심하게 앓았어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뭔가 또렷하지가 않네요. 정신도 또렷하지가 않고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고가 10페이지이기 때문에 네, 조금 분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는 98년도에 1월 24일 날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도 겨울에 재개봉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재개봉도 7년 전이고 첫 번째 개봉도 뭐 한참 전이기 때문에 저도 이 영화 어렸을 때 봤었고 그 당시에 보신 분들도 현재는 좀 연배가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15세 관람가이고 98분짜리입니다. 네, 100분짜리 영화 참 좋죠. 이게 왜 15세일까? 도저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죽음에 대한 그런 묘사가 있기 때문일까요? 정말 순수한 사랑 영화인데 15세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98년도에는요. 그러니까 이 당시 즈음에서 한국의 로맨스 영화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이후에는 그게 회복되지 않아요. 98년도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지금 이렇게 보면요. 1등, 3등, 5등, 7등, 8등까지 로맨스물 혹은 뭐 불륜물도 있긴 한데 네, 어떤 뭐 그런 식으로 같은 퉁쳐가지고 사랑 이야기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영화들이 차지했습니다. 1등이 약속이 차지했었네요. 이 당시 98년도만 해도 이 관객수 집계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대 초반이었나? 그때 이제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멀티플렉스가 없었죠. 스크린이 여러 개 달려있는 영화관이 없고 스크린 하나 가지고 뭐 동시개봉 뭐두개 영화가 연달아서 상영된다던가 그래서 표를 한번 끊으면 그두 영화를 볼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영화관에 있을 수 있는. 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엽기적인 그녀 그거를 연이어서 두번 봤네요. 극장에서. 네, 제가 보고 싶어서 본건 아니고. 또 그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멀티플렉스가 아니고 전산 시스템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의 단관 개봉. 그러니까 스크린 하나, 영화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곳에 든 관객 숫자를 어림잡아서 계산한 거죠. 종이표를 이렇게 끊어서 줬으니까. 98년도 한국 영화 중에서 1등이 약속인데, 박신양 씨가 나왔었죠. 66만 원 기록했었고, 3등이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42만 원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심나 씨가 또 출연을 했던 미술관 옆 동물원도 98년에 12월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99년도 관객 수까지 합치면은 37만 명이 동원되었었습니다. 그 심나 씨가 연달아서 로맨스 영화를 크게 흥행시켰고 또 오늘 녹음할 8월의 크리스마스도 98년도에는 한국 영화 중에서 3위에 기록을 했었다. 서울에서만 42만을 기록했었고요. 연출은 허진호 감독입니다. 뭐 장편 데뷔작이고요. 지금은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한 그런 이름값이 있었죠. 허진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 이어서 2001년도에 봄날은 간다. 이영애, 유지태 씨 나오죠. 2005년대 외출이 있었습니다. 이게 손예진 씨, 배용준 씨가 파격 뭐 연기 변신? 뭐 그런 느낌이죠. 2007년도에는 행복, 제가 애정하는 임수정 배우와 황정민 배우가 나왔었죠. 제가 지난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방송편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정우성 씨가 나오는 호우 시절이 2009년도에 개봉했었고,
그다음에 2012년엔 위험한 관계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그다음에 2016년에 덕혜, 옹주, 2018년에 천문, 이런 식으로 이제 사극적으로 넘어가십니다. 이 감독의 초기 시절에는 로맨스물을 잘 찍으셨던 그런 감독님이셨고, 그다음에 각본, 이 영화의 각본은 오승욱 씨, 그다음에 신동완 씨, 허진호 이렇게 세 분이 쓰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승욱 감독이신데요. 우리 가깝게는 2014년에 무례한이라고 전도연 씨가 나왔었죠. 연출하기도 하셨고, 2000년도에는 킬리만자로라는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분이 8월의 크리스마스에 각본을 쓰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공동으로 쓰신 거지만, 이름이 먼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이, 이 영화 이제 시작하면은 고인이 되신 유영길 촬영 감독의 그 영전에 영을 바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영길 촬영 감독님이 마지막으로 찍으신 영화가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어디였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액션 영화에서는 그 무술 감독에 대한 대우를 우리 관객들도 해줘야 된다. 무술 감독에 따라서 그 무술 액션의 양상, 뭐, 패턴,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술 감독도 영화 크레딧에 아주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는 이제 촬영 감독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파트에 있는 분들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저도 잘안 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유영길 감독님은 35년생입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98년도에 1월 16일에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 영화가 1월 24일 날 개봉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8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은 조금 특이한 게 75년부터 91년까지 미국 CBS 방송의 서울 특파원으로 근무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도 하시고 또 영화도 찍으시고 이렇게 활동하셨고, 이분이 지금 기록이 남은 것만 따지자면은 모든 시상식 수상을 다 합쳐서 총 22번의 수상을 하셨습니다. 촬영상을. 그리고 옛날에는 배창호, 박광수, 이명세, 장선우, 이현승, 이창동, 허진호 이런 분들, 이런 젊은 감독들의 데뷔작 또는 초기작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뭐 유현목 감독님이라든가 이런 아주 유명한 감독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셨고, 중반, 후반 되면서는 이런 젊은 감독들과 많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른 상은 제쳐두고요. 대종상하고 청룡상, 이거를 타신 작품만 좀 언급해 드릴게요. 유영길 촬영 감독님. 72년도에 며느리라는 작품으로 대종상 촬영상을 타셨고, 79년도에 장마라는 작품으로 대종상 촬영상을 또 타셨습니다. 92년도에 하얀 전쟁, 청룡상 촬영상을 타셨고, 그다음에 박광수 감독이 연출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촬영을 마치셔서 마찬가지로 청룡상에서 촬영상을 타셨고요. 오늘 녹음할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98년도에 마찬가지로 청룡상 촬영상을 타셨습니다. 남들은 한번 타기도 힘들 거를 이렇게 여러 번 타셨고요. 제가 지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촬영하셨어요. 뭐 기쁜 우리 젊은 날, 뭐 칠수와 만수, 남북은 90년에 이명세 감독이 찍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든가, 이명세 감독의 데뷔작인 개그맨도 찍으셨고, 꽃잎, 초록물고기 이런 영화들 촬영을 다 하셨습니다.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사실은 이런 촬영 기법 이런 거잘 모르지만 최대한 이 영화의 촬영 이런 것들도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출연으로는 이제 한석규, 심은아, 신구, 오지혜, 이한희, 그다음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미선 배우, 그다음에 원로 배우이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김예라 선생님 할머니시죠?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한석규 배우가 64년생이고요. 심은아 씨가 7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이 차도 한 8년 차이 나는 거고, 영화 속에서도 그 정도 나이 차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배우와 캐릭터의 나이 차가 거의 유사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좋은 장면들, 그러니까 좋은 대사들이 참 많은데, 한석규 씨가 나오는 장면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그 아버지에게 비디오를 볼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잘 따라하지 못하니까 화를 내고 그 아버지 방을 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신구 씨가 아버지로 나오시죠. 이두 분의 연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배우의 그 감정이라는 게 풍성하게 표출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또그 감정이 정확해야 되고 애매모호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었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한테 또 화를 내는 그런 장면까지, 그리고 그 화를 받는, 당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들이 왜 화를 내는지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참좀 쓸쓸하게도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저도 옛날에 이 장면을 보고서 저희 부모님한테 그 아직 어르신들은 잘 못하시거든요. 그 A4용지 써가지고 저도 무슨 버튼을 누르고 누르고 뭐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써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저도 배운 거죠. 그 장면이 한석규 씨와 관련해서는 인상적이었고, 이 심은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한석규 씨한테 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는 몇 살이에요? 결혼은 안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장면이 있는데, 원래 그전까지는 존댓말을 서로 했는데 심은아 씨가 이제 그런 물음을 던지니까 얼떨결에 이제 반말을 하게 돼요. 그러자 심은아 씨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근데 왜 오늘은 반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묻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그 대사, 그 장면 정말 좋아합니다. 이 캐릭터의 성격이나 남자 배우를 향한 그런 마음 같은 것이 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석규 씨가 정원이라는 역할을 맡았고, 심은아 씨가 달임이라는 역할을 맡았죠. 그 오지혜 씨가 한석규 씨의 여동생으로 나오는데, 같이 이제 수박 씨를 뱉는 그런 장난을 칩니다. 어릴 적 시절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절이고, 앞으로 또 이런 장난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한석규 씨가 시한부 인생이니까. 수박 씨를 이렇게 멀리 뱉는 그런 장난을 치다가 오지혜 씨가 갑자기 울먹이는, 그리고 그 울먹이는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애써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게 얼핏 지나갑니다. 근데 그 장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한희 씨 같은 경우는 한석규 씨하고 나중에 또 연기를 하시기도 했었죠.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는 영화에서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미선 씨, 여전히 예쁜 모습으로 이 영화에서 나오시고요. 자, 8월의 크리스마스 이 영화가 수상한 것들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청룡상, 대종상만 언급하겠습니다. 청룡상에서는 작품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신인감독상을 탔고, 대종상에서는 시나리오상, 심사위원 특별상, 신인감독상을 탔습니다. 심나 씨가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탔고, 후에 개봉을 한 미술관 옆 동물원으로 대종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다시 한번 탔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여우주연상을 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술관역 동물원에서 여우주연상을 탈 만한가? 그런 연기력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가 듭니다만, 근데 그 매력만큼은, 그 캐릭터를 잘 살리는 매력, 그것만큼은 정말 압도적이다. 이 영화도 그렇고 미술관역 동물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는 조금 더 투명한 귀여움이었다면, 미술관용 동물원에서는 조금 엉뚱한 귀여움, 이런 것들이 보이죠. 심은아 씨는 94년도에 TV 드라마 마지막 승부로 데뷔를 했고, 스크린 쪽에서는 95년도에 아찌 아빠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와 미술관용 동물원이 있었고, 99년도에서 접속을 만든 장윤호 감독이 차기작이죠. 'Tell Me Something'이라는 영화로 한석규 씨와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이거 약간 스릴러 영화 아니었던가요? 저도 그 당시에 봤던 기억은 있는데, 99년대 이재수의 난, 2000년대 인터뷰라는 영화를 찍으셨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은퇴를 하셨죠, 심나 씨가. 그래서 현재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총선 때마다
이제 남편 정치인과 함께 유세 현장에 나오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10만 시간 몇 작품 찍지 않았는데 우리 뇌리 속에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죠. 그만큼 연기력이 뛰어나냐? 그것보다는 그 캐릭터와의 매력이 그 상성이 잘 맞았고, 그 영화 자체하고도 상성이 잘 맞는 영화들이 대표적이 됐고, 또 그것이 또 유명해졌어요. 그 영화들이. 아마 그래서 우리 뇌리에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뭐랄까 좀 청순하면서도 귀엽고 예쁜 그런 이미지가 좀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TV 쪽에서는 마지막 승부, M, 공포 영화죠. 네, 그런 거 찍으셨고. 한석규 씨는 은행나무 침대, 뭐 초록 물고기, 접속, 넘버 쓰리, 8월의 크리스마스, 텔미 썸띵, 쉬리, 이중간첩, 이런 굵직한 영화들 찍으셨고요. 이중간첩도 저는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근데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에 빠지십니다. 감독이 이 영화를 찍은 연출 동기를 밝혔는데요. 요즘에는 밝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들이 많지만, 당시는 흔치 않았다. 돌아가신 김광석 씨, 가수죠. 김광석 씨의 밝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이 뭔가 영화적인 느낌을 주었고, 그때 죽음을 앞둔 사진사가 영정 사진을 찍는 영화 속 설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연출 개연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스토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고를 읽어 보도록 하겠고요. 제 말투가 이상해도 여러분 이해 바라고요. 스포일러를 전부 다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첫 장면부터 엔딩씬까지 스포일러 하니까 이 영화 못 보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어린 분들 혹여나 이 방송 들으신다면 아직 이 영화 못 보셨을 테니까 네, 스포일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에 써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토리. 변두리 사진관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 정원. 네, 이때만 해도 이 나이가 노총각이었어요. 시한부 인생을 받아들이고 가족, 친구들과 담담한 이별을 준비하던 어느 날, 주차 단속 요원 다림, 시문하시죠? 다림을 만나게 되고 차츰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밝고 씩씩하지만 무료한 일상에 지쳐가던 20살 주차 단속 요원 다림. 아, 20살이었군요. 이제 깨달았네. 20대 초반으로 나온 것 같았는데, 아예 우선 20살로 딱 설정이 됐군요. 20살 주차 단속 요원 다림. 단속 차량 사진에 필름을 막기 위해 드나들던 사진관의 주인 정원. 한석규에게 어느새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 점점점. 이렇게 써있네요. 전체적인 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페이지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 영화 정말 좋았고요. 어릴 때 보았을 때는 매우 좀 시큰둥하게 봤습니다. 남녀 캐릭터가 알콩달콩하게 썸 타는 모습이 요즘 표현으로는 썸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좀 오글거리게 느껴졌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요즘에 다시 본이 영화의 로맨스는 착하지만 멍청하지 않고 투명하고 배려심이 깊었고 일상의 소소한 만남과 대화와 장난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따스해졌고, 또한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 남자의 마지막 날들을 지나친 심파로 치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상을 정리하면서도 따스한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과 사랑은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또는 해서는 안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영화는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더 멋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포착해서 지루하지 않게 묘사한 시나리오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은 연출도 물론 좋았지만 고인이 되신 유영길 촬영감독이 만든 화면과 두 주연 배우의 매력에 큰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모두 정돈된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고인이 촬영 작업 중에 이 영화는 정적인 화면 속에서 빛과 구도에 신경을 쓰며 기존의 촬영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꽤 애를 썼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 말대로 영화는 컷을 나누지 않고 대부분 테이크를 길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석규 씨가 그 아버지한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보는 방법 가르쳐 주는 그 장면은 한 1분 정도 컷안 나누고 그냥 카메라 가만히 찍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영화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컷을 나누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남자 주인공 식구들 식사 자리에서 남주의 매제는 아예 카메라를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퀀스에서 얼굴 컷은 삽입되지 않고요. 아예 대담하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촬영 감독이나 연출자들이 좀 용기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 영화 제가 녹음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기타노 타케시가 나왔던 그 소년하고 같이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여름에 관련된 영화. 거기서도 보면은 소년이 등지고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해요. 처음에 그 집에서 어두컴컴한 집에서 그 장면이 꽤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느낌을 줄수 있잖아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지간에 남자 주인공은 연락이 끊겨서 실름에 빠진 여자 주인공이 다른 사진가인 쇼파에 등을 구부린 채 앉아있는 화면에서 영화는 컷을 나누어 여주의 얼굴 표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시무나 씨에게 촬영에 들어간다고 말해주지 않고 그냥 찍은 장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남주의 초원 사진관에서 이두 주인공은 자주 소파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데요. 이때도 컷을 나누지 않고 소파에 앉을 때의 화면 구도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것은 실제와 같은 느낌과 관객이 캐릭터들의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느낌을 갖게 되죠. 오늘날 병적인 롱테이크 화면이 나오는 체험형 영화의 어떤 좀 순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멜로물에서 캐릭터의 표정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영화는 배우의 표정보다 그 순간에 배우들이 발산하는 감정 작업과 뉘앙스, 그리고 관객들의 몰입감을 더 중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클로즈업한 게 사실 몇개안 돼요. 영화 속에서 보면은. 몇몇 장면은 아예 배우가 아니라 뒷배경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알려졌는데, 배우마저 그 화면의 소품이 되게끔 해서 화면 전체로부터 관객들이 받을 느낌을 중시한 거죠. 영화는 남주의 상황에 따라서 빛과 어둠의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죽음을 느끼지 않을 때 화면은 따스한 빛으로 충만해 있죠. 심지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올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시작 후두 번째 컷, 즉 잠에서 깨어나는 남자 주인공은 빛과 어둠의 경계에 있는 것처럼 또는 어둠 속에 있다가 겨우 빛을 향해 깨어나는 것처럼 찍혔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인공 조명보다 자연광을 쓰려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보이는 빛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빛과 어둠을 꽤 중요시했고 또 미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시했지만 그 캐릭터의 심정 혹은 죽음,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할 때도 이게 빛과 어둠을 좀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사용했습니다. 주인공이 영화 초반에 그두 번째 컷에서 잠에서 깨어나는 그 장면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빛을 타고 근처 초등학교 스피커 소리가 흘러 들어오죠. 아직은 살아 있는 거죠. 빛과 어둠의 경계에 있는 남자 주인공이 어둠 또는 밤, 비가 오는 날 등에 남자 주인공은 죽음을 느끼거나 죽음을 언급하게 됩니다. 빛의 존재인 여자 주인공이 약속을 펑크냈을 때 영정 사진을 찍으러 온 김이라 할머니를 만나고 그날 비가 오는 밤 그는 죽음이 목전에 다다른 자신의 현실을 새삼 깨닫고 두려움에 몸을 떱니다. 친구 이하늬 배우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 고백한 것도 밤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재밌게도 여자 주인공과 함께 있을 때에는 비가 오든 날이든 밤이든 빛이 화면에 더 충만해 있습니다. 똑같이 밤이고 똑같이 비가 오는 날인데 여자 주인공이 있으면 그 화면이 밝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빛이 충만해 있습니다. 화면에. 놀이동산 데이트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밤 골목길에 이 둘이 함께 있으니 그 길이 따스하게 빛났고 우연히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둘이 만났을 때에도 억수로 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는 그 밀양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밀양에서도 그 주인공의 심리나 상황을 빛과 어둠을 이용해서
그거를 좀 대비시켜서 표현했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 밤의 어두움이, 깜깜한 밤이 화면에 그대로 담긴 적이 별로 없거든요. 미량이잖아요. 그 시크릿 선샤인 아닙니까? 그래서 뭐한97% 정도 햇볕이 짱짱한 그런 그런 배경으로 영화 찍혔어요, 미량이. 그런데 어두운 밤 장면이 나올 때, 그 3%의 그 장면이 나올 때 여자 주인공은 아들을 잃고, 또는 남자 주인공 송강호를 모욕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이렇게 좀 극명하게 갈려요. 그 영화와 마찬가지로 8월의 크리스마스도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그 캐릭터의 감정에 조금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영화는 배우 시무나의 매력이 가장 극명하게 잘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여우 주연상을 받은 다른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때보다 대사와 분량이 적지만 그 영화보다 이 작품이 그녀의 매력을 더잘 끄집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다림의 여자 주인공의 투명하고 명랑하고 귀여운 매력은 시한부 남자의 칙칙한 일상 이야기에 활력을 주죠. 20대 초반, 그러니까 20살이라고 아까 써져 있던데, 그렇게 보이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대시를 하는 어설프지만 투명하고 계산이 없는 사랑의 모습은 죽음을 앞둔 남자 주인공뿐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관객마저 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풋풋할수록 순수한 법이죠. 그래서 영화 결말부에 사진관 유리창을 깨뜨리는 그녀의 행위에 공감이 갑니다. 연기력 평가를 떠나서 영화계에서 7작품 밖에 찍지 않았음에도 여우 주연상을 준 작품이 두 개나 있고, 한국 로맨스 영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작품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당시 시대가 시문의 배우에게 공감하고 또 공명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한석규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캐릭터를 맡았는데 정말 힘 빼고 그 캐릭터를 연기했죠. 단순히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이 죽음과 뭐 유머, 웃음을 오가는 캐릭터는 여러 영화에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석규 배우가 맡은 이 정원이라는 캐릭터는 그가 아침에 깨어나는 영화 초반 장면처럼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양극단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그 편차가 크지 않은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바로 직전 화면에서 하하하 웃다가 다음 장면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몸을 떠는 연기를 해도 이질감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캐릭터의 감정은 고스란히 전달되고, 계속해서 이런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그런 캐릭터 감정선을 잡고 연기를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역시 90년대 당대 최고의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그 음악과 편집의 연계 부분입니다. 이 영화는 사건이 연속되기보다는 캐릭터의 감정선이 매우 잔잔하게 이어지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즉, 드라마의 높낮이가 심하지 않고 남자 주인공의 일상이 그냥 나열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어느 에피소드에 감정적인 고조가 있을 때 음악이 흘러도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 그 음악이 부적합하게 느껴지죠. 사건 자체가 다르니까. 사건이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음악도 그냥 툭 끊깁니다. 서너 번의 경우는 시퀀스나 사건을 넘어서도 음악이 계속 여러 화면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지만 대부분 같은 에피소드 안에서조차 음악이 갑작스럽게 끊깁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 따라서 그 음악에 따른 관객의 몰입감이 좀 훼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음악에 따른 영화 전체의 감정 작업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 분명히 데뷔작인 이 작품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친구도 일요일날 굉장히 바쁜데. 친구 뭐 하는데? 어머, 내가 얘기 안 했나? 서울랜드에서 일하거든요. 언제든지 오면 공짜표 준다 그랬는데. 근데 그냥 그렇다고요. 언제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이 나야 말이죠. 네, 아직 원고가 한참 남았습니다. 반도 못 왔어요.
자, 남자 주인공 캐릭터의 감정선을 우선해서 각 화면에 감정선을 천천히 뒤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작업하느라고 좀 시간 걸렸는데. 영화는 남자 주인공이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에서부터 그를 둘러싼 주변의 소리를 매우 세심하게 담아냅니다. 이게 동시녹음인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소리를 덧붙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로맨스 영화에서는 미세한 사운드라도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때로 소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해서 이침 삼키는 소리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뭐 옷이나 피부를 만질 때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가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스르륵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로맨스 영화에서는. 그런데 이 영화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남주의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일상을 화면에 담기 위해서 그 미세한 사운드를 잡아냅니다. 영화 시작 부분 남주가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에서 들리는 초등학교 아침 조례 소리부터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서 팔을 씻다가 맞게 되는 빗방울 소리, 초원 사진관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까지, 죽음을 애써 받아들인 남자 주인공에게 이 모든 일상은 매우 소중합니다. 소리 하나하나가. 그래서 영화도 그 소리 하나하나 미세하게 다 잡아냅니다. 영화 초반 여자 주인공과 본격적으로 마음을 나누기 전까지 영화는 남자 주인공이 이런 일상을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 담아내려는 모습을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는 맞이할 수 없는 날들이기 때문에 여동생과 수박씨 멀리 내뱉기 장난을 하는 별거 아닌 장면도, 물로 팔을 씻으면서 빗방울을 맞는 장면도, 억지 부리는 여성 손님을 재밌어하는 장면 등도 모두 그러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은 그가 곧 죽을 것임을 알고 그를 곧 죽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수박씨를 내버리면서도 여동생은 울먹이고요. 학창 시절 짝사랑했던 여자 후배는 남자 주인공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굳이 언급을 하죠. 사랑했던 여자의 입으로부터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죽음의 그늘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한테는 그냥 사랑했던 이야기, 그런 감정만 갖고 싶은데, 그 병에 대한 걸 듣게 되니까. 사랑도 내 남은 삶에도 흠집이 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장면에서 산울림의 노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라는 노래의 가사,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라는 노랫말이 배경음악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나레이션이 흐르죠.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 서먹하게 몇 마디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지원이는 내게 자신의 사진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 라는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아름다운 기억도 이제 남자 주인공을 곧 죽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을 둘러싼 모든 일상이 소중하지만 그 일상들이 모두 남자 주인공을 죽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상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그 일상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죽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때 유일하게 남자 주인공을 평범한 남자로 대하는 여자 주인공 시무나, 다림 캐릭터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녀온 뒤에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은 처음에 여주의 사진 인화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내 옛날 느낌 나는 각진 유리잔에 롯데 아이시스 생수를 따라서 약을 먹고 세면대에 기댄 채 생각을 고쳐 먹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남에게 신경질이나 부리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미안하고 어색한 탓인지 여자 주인공은 사진관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8월의 더위 속에서 남자 주인공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여자 주인공에게 나눠주고 나무 그늘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영화 초반은 여름이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이 그늘에 있는 장면이 몇 나오는데요. 장례식장 앞이나 운동장 장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과 처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나무 그늘 장면에서 그는 심각한 표정이 아니라 웃음을 짓게 됩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에 살고 있는 그에게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이 비록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늘 속에 있더라도 웃게 만드는 존재인 것이죠. 여자 주인공이. 이것은 영화에서 5번 정도 나오는 운동장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에게 운동장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남주에게 운동장은 일찌감치 죽음을 가르쳐준 공간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들른 운동장 장면에서 남주의 나레이션이 흐르죠.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가버린 텅빈 운동장에 남아있기를 좋아했다. 그곳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일깨워주면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공간이 운동장인 거죠. 어머니가 죽었듯이 언젠가 나도 죽을 것임을 남자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벌써 그 시간이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동장은 죽음을 의미하면서도 영화 속에서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과 함께 남자 주인공이 이 운동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영화 후반에 운동장을 함께 돌며 뛰는 장난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이 있는 남자 주인공은 뒤처지고 20대 여자 주인공이 앞서 뛰어가죠.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공간인 운동장이 여자 주인공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소중한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마치 죽음 위로 사랑이 덮어 그것을 지워버리듯이 말이죠. 이처럼 여자 주인공과 함께 있을 때 죽음을 의미하던 것들이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영화 속에서. 곧이 둘은 꽤 가까워지고 장난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곧이어 남주가 친구 이환희 배우를 만나서 횟집에서 술을 먹는 장면이 붙어 나오는데요. 영화에서 유일하게 남자 주인공이 여기에서 투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파출소 장면이 연이어 나오죠. 파출소에서 남자 주인공은 왜 내가 조용히 해야 해?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 다음날 장면에서 아침에 친구가 집에 있는 남자 주인공에게 안부차 전화를 걸죠. 친구의 말은 화면에 들리지 않지만 남주는 여러 말을 하다가 주차 단속원이라고 되묻고 잠시 후그 시퀀스가 끝납니다. 술을 먹으며 남주가 친구에게 주차 단속원인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마지막 대사죠. 쌍둥이 장면으로 영화 후반에 남주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에 여주가 버스를 버리고 동료 언니 집에서 하룻밤 묵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주도 남자 주인공 생각을 하면서 남주가 들려준 군대 시절 귀신 이야기를 언니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상대가 생각나고, 그 상대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고, 그 상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라도 말하고 싶기 마련이죠. 저는 남자 주인공이 친구와 술을 먹은 이유가 여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주인공 때문에 술을 먹었다. 애써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저 하루의 일상을 소중히 보내며 마음에 담아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죠. 파출소에서 왜 내가 조용히 해야 해? 라고 울부짖은 것은 시한부 인생에 대한 항변일 수도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서도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은 속마음과 사랑을 앞두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벗어버릴 수 없는 괴로움이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나눈 통화에서 주차 단속원이라고 되물었던 건그 술자리에서 취중 진담으로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환한 대낮에 비가 내리는 여우비와 함께 우산을 쓰면서 남주와 여주는 퇴근 후 술을 먹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되도록 여자 주인공은 오지 않죠. 대신 원로 배우 김혜라 할머니가 분홍 한복을 입고 사진관에 들어옵니다. 김혜라 할머니는 며칠 전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가족 사진을 함께 찍었고, 그때 큰아들의 권유로 독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준비하려는 아들의 생각이었죠. 그걸 깨달은 할머니는 혼자 늦은 저녁에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다시
사진관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주 덕분에 죽음을 잊고 있었던 남자 주인공에게 다시금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떠올리게 합니다. 그 할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주가 오지 않자 이내 다시 죽음이 남자 주인공에게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자신 또한 이 할머니처럼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할머니 영정 사진을 찍으면서 남자 주인공은 아들이 사주었다던 안경을 벗고 사진을 찍으라고 권합니다. 며칠 전 가족 사진을 찍을 때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죽음을 앞둔 자에게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지만 사실 너무 야속한 말일 것입니다. 독사진을 찍으라던 그 아들의 흔적을 지우고 오롯이 할머니 단독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던 이유는 남자 주인공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한 동병상련의 감정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끝내 그날 여자 주인공은 오지 않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집에 돌아와서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담배를 몰래 훔쳐 피우죠. 늦은 밤까지도 비가 몰아치고 남자 주인공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그래서 다시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 옆에 누우면서 불안한 잠을 청합니다. 죽을 정도로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밤이 무섭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물론 혼자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두려움을 준다고 해요. 얼마 전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은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은사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남주가 옆에 누울 때 아버지가 사실은 깨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화 내내 내색을 하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이죠. 자식을 앞세우는 거니까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을 보는 아들이 더 슬퍼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자는 가능하면 서로 그런 모습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연속되는 에피소드는 달달한 사랑 이야기조차 남주가 마주하고 있는 죽음을 피하게 할 수는 없다는 현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환타지는 없는 거죠. 며칠 후에 약속을 어긴 여자 주인공이 사과 아닌 사과를 하러 사진관을 찾아옵니다. 이 장면도 참 재밌는 장면인데요. 여자 주인공은 사과의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저번에 저안 와서 삐졌죠? 라고 말합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은 평소대로 그 사람 좋아 보이는 너털 웃음을 짓습니다. 정말 그 특유의 웃음은 정말 대박이에요. 이때 잘 살펴보면 여자 주인공이 살며시 미소를 지어요. 남자 주인공이 웃자 안도의 미소가 아니었을까? 왜안 왔냐는 남자 주인공의 무릎에 그냥 오기 싫었어요. 라고 성의 없어 보이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사진관을 다시 나가기 전에 여자 주인공은 힘에 부친 듯 아주 작은 소리로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게 유심히 듣자면 잘 들리지 않아요? 길을 나서는 여자 주인공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남주는 사진관 창밖을 내다보죠. 카메라도 여자 주인공이 무언가 힘에 겨운 듯 터벅터벅 걷고 있는 모습을 한참 비춰줍니다.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았지만 여자 주인공 또한 무언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마주칠 찰나에 여자 주인공이 계속 눈을 돌려요. 뭐 미안함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딱한번 눈을 마주 응시합니다. 그거는 저번에 저안 와서 삐졌죠? 라는 말에 대한 남자 주인공의 반응을 살피려는 때입니다. 자기 나름의 사과를 받아주는지, 남자 주인공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것을 살펴보려는 거겠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웃자 거기서 안도의 미소를 짓고 또한 이 장면에서 눈여겨볼 것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란히 앉을 때의 거리입니다. 소파에서의 거리. 사진관 소파에 옆으로 나란히 앉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앞서 언급한 사과 장면에서도 그 앉는 거리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 주인공이 몸을 돌려서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느라 살짝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둘의 관계가 여전하다는 뜻이죠. 이 사과 장면 이후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둘이 놀이공원을 갔을 때 어지럼증을 느낀 남자 주인공에게 여자 주인공이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에너지 음료, 파워레이드를 함께 주는데, 벤치에 앉은 여자 주인공이 조금씩 조금씩 남자 주인공에게 가까이 가 앉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약속 사건 이후 남자 주인공을 향한 여자 주인공의 마음이 더 적극적으로 화면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남주가 짝사랑했던 여성과 사진관 소파에 서로 멀찍이 앉았던 것과 대조됩니다. 옛날에 그 짝사랑과 앉았을 때. 이처럼 이 영화는 사건의 연속성은 떨어지더라도 캐릭터의 감정선은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이 장면 보면서 좀 반성을 좀 했어요. 약속을 깨트렸을 때, 뭐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지만 그 사과하려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웃으면서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품이 좀 넓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 보면서 좀 반성도 하고, 저건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웃지 않고 따뜻하게 포용해주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여자 주인공의 그런 감정의 깊이가 나오지 않았을 테고, 뭐 데이트는 당연히 없었을 거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배워야 합니다. 자, 원로 배우 김혜라 할머니가 영정 사진을 찍었던 것처럼 남자 주인공도 홀로 남을 아버지를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합니다. 비디오 조작법이나 사진과 현상기 조작법 등을 사진과 함께 필기해 둡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쓸쓸한 장면이죠. 그런데 영화는 과도한 감정 몰입을 유도하지 않고 전체 영화 톤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런 게참 좋아요, 이 영화가. 여동생과 함께 병원을 다녀온 날 밤에 그는 이불로 얼굴을 뒤집어 쓴채 오열합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꽤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서도 영화는 이렇게 관객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화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이야기의 미학이 다 사라졌어요, 요즘에 한국 영화에서. 울음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방문 앞에 서서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 장면은 왠지 우울한 시처럼 느껴지더군요. 이 화면에서 빛과 어둠의 명암차가 남자 주인공의 심정을 더더욱 관객에게 절절히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자 주인공은 쓰러지고 맙니다. 여자 주인공은 불 꺼진 사진관 앞을 몇 날이고 서성이죠. 손편지도 써서 사진관 문틈에 끼워넣기도 하고, 이후에는 마음을 바꿔서 그 편지를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무런 소식도 없는 남자 주인공에게 좀 야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좋아한 만큼 화가 난 거죠. 결국 그 편지는 오히려 사진관 안으로 떨어져서 결말에 남자 주인공이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행복한 꿈을 꾼듯 미소를 짓다가 잠을 깹니다. 눈을 떴을 때 남자 주인공은 행복한 꿈과는 다른 냉혹한 현실, 병원 입원실을 마주하게 되죠. 아마도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 짐작하는데, 여동생이 여자 꿈이구나 라는 물음에 남자 주인공이 말없이 미소만 짓거든요. 곧이어서 누구 오라 할 사람 없어? 라고 여동생이 다시 묻자 남주는 보고 싶은 사람 없어? 라고 마른 목소리로 답합니다. 정확히 풀어내자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없어 라는 뜻일 테죠. 이전에 약속을 깨트린 뒤 여자 주인공이 사과 아닌 사과를 한 대사, 그냥 오기 싫었어요 라는 대사와 살짝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험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알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죽음을 잊게 만들었던 여자 주인공마저도 남자 주인공은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해 갑니다. 병원에서도 숨쓸 도리가 없었던지 남자 주인공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사진관에 들른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 쓴 손편지를 읽게 되고, 어둠 속에서 만년필을 물에 씻은 뒤 사진관에 와서 여주에게 건넬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유서처럼. 여주를 찾아서 구청에 갔다가 그녀가 다른 곳으로 파견 근무를 갔음을 알게 됩니다.
이건 구청 구내식당 장문에서 대사로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 새로운 근무지가 밝혀지진 않았죠. 관객과 마찬가지로 남주도 그녀의 새로운 근무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카페에서 자포자기한 듯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주차 단속원 차량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 장면은 구도와 배우의 표정 연기가 참 절묘했는데 주차 단속원 차량이 화면에 나타날 때 컷을 나누지 않고 카메라는 계속 남주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대신 주차 단속원 차량은 카페 창에 비치는 것으로 관객에게도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남주는 그 차량을 보고 다시 여자 주인공을 떠올린 듯 피식 웃습니다. 근데 그 차량에서 주차 단속원들이 내리자 이내 표정이 진지해지고 몸을 당겨서 창에 바짝 붙어앉죠. 그리고는 다음 장면에서 바로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 시점을 달리해서 등장합니다. 그 주차 단속원 중한 명이 바로 여자 주인공이었던 거죠. 여주가 등장할 때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카메라 구도와 연기, 그리고 편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이 장면에서 여주를 향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적극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창밖 여주가 비치는 창을, 유리창을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요. 마치 그녀를 어루만지고 싶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죠. 이때 카메라 포커스는 여전히 여자 주인공을 향해 있어서 남자 주인공의 손가락은 뿌옇게 보입니다. 남자 주인공의 시선처럼 카메라 또한 손가락이 아닌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쫓아가고 있고 그녀의 모습을 결코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보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남주는 이후 자신의 사진관에서 여주가 쓴 편지와 자신이 쓴 편지를 자신의 편지 보관함에 집어넣습니다. 아마 이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물건을 태우잖아요. 아마 그렇게 소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을 훑어본 뒤에 자신의 영정 사진을 스스로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 그의 모습이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으로 바뀌고 이어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 운동장을 연결함으로써 그가 세상을 떠났음을 이 영화는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이후 사진가는 아버지가 맡았고 아버지가 출장을 간 사이 검은 겨울 코트를 입은 여자 주인공이 사진관 앞에 멈춰 섭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가려는 순간 사진관 쇼윈도에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걸려 있음을 발견하죠. 남자 주인공이 찍어준 자신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환하게 웃음을 짓고는 여자 주인공은 다시 눈길을 걸어 사진관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 주인공의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아마도 여자 주인공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의 한 구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은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저는 왠지 이 마지막 문장이 공감이 되었어요. 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간직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남자 주인공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영화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사랑을 과도한 심파나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 이런 식의 이야기로 전개시키지 않고 죽음의 무게와 함께 사랑의 행복감과 절절함 등을 절묘한 균형감과 감정선 설계로 잔잔하게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응? 저번에 저안 와서 삐졌죠? 아니, 왜안 왔어?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왔어요. 자, 이제는 여자 주인공 캐릭터의 감정선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했는데 이게 한 2페이지 정도 되네요. 엔딩씬에서 여자 주인공은 뭔가 어른다운 모습으로 사진관에 다시 나타났죠. 사실 이 장면의 시간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울은 겨울인데. 만약 남자 주인공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면 남자 주인공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알게 돼서 웃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사진관 앞에서 망설였던 거는 사진관에 들어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었을 테고, 개인적으로는 이 경우가 더 좋습니다. 이 커플이 안쓰러워져서 이렇게라도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게 더 좋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이미 꽤 지난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과거 사랑의 기억을 다시 보게 되어 부끄럽고 그리운 마음에 웃었던 것이겠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화는 이 두 번째 경우, 즉 자신의 사진을 보고 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었구나 라는 감정이 드러나는 웃음으로 의도했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밝게 웃었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사랑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웃었던 게 아닌가. 영화도 실제로 그런 것을 의도하면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여자 주인공의 옷차림을 보아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라는 두 번째 경우가 더 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이 죽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영화 흐름을 따져보아도 남자 주인공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자 주인공이 그 사진관에 다시 올 수 없었을 테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 해도 말이죠. 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한국 영화 사상 역대급으로 귀여운 캐릭터 다림은 배우 심은아의 매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은아 배우 연기가 이 당시 뛰어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 약간의 어설픔마저 투명하고 순수한 귀여움으로 승화시켜버렸습니다. 영화 속 배우를 멋있고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 거는 연출자나 카메라 감독의 지상과제이자 사명인데, 그 점에서 이 영화는 이 캐릭터와 이 배우의 매력을 10분 살리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주인공 다림이란 캐릭터는 극중 대사로는 오형제와 함께 성장했고, 아무도 그런 이유로 일찍이 생활 전선에 뛰어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뭐, 그 포털 설명에 보면 20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돈 벌러 나온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 생활에 보탬을 해야 하잖아요? 나름 생활에 피곤에 찌들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차 단속원 일을 하면서 이러저러 운전자들과 시비도 겪는 무더운 8월에 뜻밖의 자상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는 남주를 만나죠. 남자 주인공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에게도 자상하게 대합니다. 혁신을 갖고 여자 주인공에게만 친절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 싸움을 말리며 웃고 있는 남주를 여주는 사진관 안에서 유리창으로 한참 바라보면서 웃음을 짓습니다. 이 영화는 이처럼 남주와 여주 사이에 유리창을 두는 장면이 여러 나옵니다. 영화 중반에는 사진관 쇼인도 창을 사이에 두고 이 둘이 소리 없는 오글거리는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뭐 소리 내지 않고 입 모양으로 이렇게 의사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오글거리게. 그런 장면이죠. 애초부터 영화는 이 둘 사이가 유리창에 가로막혀 이루어지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투명하게 서로 전달되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여주가 남주를 지켜보며 웃는 이 초반 장면과 남주가 마지막으로 여주를 보면서 혼자 절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영화 결말부 그 카페 장면은 왠지 모르게 쓸쓸한 데뷔를 나타내는 쌍둥이 장면 같습니다. 여하튼 남자 주인공의 태도를 확인한 여자 주인공은 이때부터 나름 적극적으로 남자 주인공에게 다가갑니다. 나이를 묻는다거나 결혼 유무를 묻고 괜히 남자 주인공의 생일, 뭐 별자리, 뭐 사자자리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그 별자리가 자신과 잘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실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 한석규 배우의 벙찐 표정도 꽤 재밌습니다. 이 아가씨가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런 말 할까, 이런 벙찐 표정.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장면에서도 잘 나오지만 여자 주인공은 계산 없이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전혀 폐를 끼치거나 악의가 없어요.
순수하고 투명한 성격인 거죠. 아, 이런 사람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순수한데 투명한데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 순수한데 남한테 피해 주는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투명한 성격인데도 나름 속도 깊은 그런 사람은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정말 별로 없습니다. 드물어요. 정말 희귀종이죠. 귀한 사람입니다. 네, 귀한 캐릭터예요. 이 다림이라는 캐릭터는. 또한 이 여주는 좀 명랑하고 약간 당돌한 면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언행을 자상한 남주가 그대로 받아주리라는 믿음도 살짝 엿보이고요. 전혀 약속을 깨트린 후 사과 아닌 사과를 하는 장면에서 여자 주인공은 해명을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못 왔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안 합니다.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리란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여자 주인공은 자신을 향한 남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걸 뭐 악의적으로 이용하진 않고요. 영화는 남주를 향한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상당히 귀여운 모습으로 연출하고 있는데요. 장난을 칠 때나 화장한 걸 남주가 알아줄 때 좋아하는 모습을 애써 숨기려는 모습이 그렇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한석규 배우가 심나 배우 사진을 찍어줄 때 한석규 배우가 여자 주인공에게 입술에 침을 좀 발라보라고 적셔보라고 이렇게 권유하죠. 색감 잘안 나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립스틱을 사는 장면으로 연결되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화장하는 장면, 화장을 한 채로 남자 주인공에게 등장한 장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둘 사이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주와 여주가 사진관 소파에 앉아서 통에 든 아이스크림을 함께 떠먹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심리적으로 가깝지 않으면 쉽게 할수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녀 사이에서는. 먹지 않으려는 남자 주인공에게 여자 주인공이 적극적으로 함께 먹자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 목욕탕 장면도 있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이둘 사이를 나타내는 장면 중 가장 좋았던 장면은 놀이공원 데이트 후에 늦은 밤 골목길을 함께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아, 정말 좋았어요, 그 장면. 남자 주인공이 아주 신나하면서 군대 시절 겪은 귀신 이야기를 여자 주인공에게 늘어놓습니다. 그 귀신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서 심나 배우가 슬며시 남자 주인공 팔짱을 낍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이 좀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죠. 그러자 여자 주인공이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체크합니다. 당황해서 거기서 흐름 끊기지 않게. 네, 그런 좀 슬기로운 면도 있어요. 카메라는 이들과 보조를 맞춰서 조용히 걷다가 귀신 이야기가 끝나는 그 무렵에 움직임이 멈추고 멀어지는 둘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둘은 소근소근 말을 주고받으며 골목길을 마저 걸어가죠.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에서 어둠 혹은 그늘은 남자 주인공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느낌을 주죠. 이 골목길 장면은 늦은 밤 일어난 일이면서도 가로등빛과 카메라 움직임, 배경음악, 두 사람의 소근대는 대화 소리 등 때문에 오히려 따스한 느낌을 전하고 있죠. 심지어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도 말이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과 함께 있을 때에는 명확하게 죽음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의미하는 동시에 이 둘이 더욱 가까워지고 마음을 주고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보인 그 감정의 변화는 영화 서편제에서 아리랑 롱테이크 장면과 맞먹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편제 그 장면은 크게 다퉜던 주인공 가족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어쨌든지 간에 서로 다시 화합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고정된 카메라와 꾸불꾸불한 길을 타고 내려오는 노랫소리, 그리고 배우들의 호연이 한데 어우러진 정말 명장면이죠. 굳이 표정을 크고 자세히 잡아내지 않더라도 감정 또는 그 감정의 변화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연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편제의 그 장면도 그렇고 8월의 크리스마스의 이 골목길 장면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킨십을 할 정도로 팔짱을 끼는 스킨십을 할 정도로 연애에 진척이 있었음에도 갑자기 찾아온 남자 주인공의 통증으로 이둘 사이 연락이 끊깁니다. 여자 주인공은 손편지를 써서 남기고 사진관 앞을 며칠 동안 서성거려도 사진관의 불은 다시 켜지지 않죠.
이 둘의 연락이 끊기는 장면을 처음 보여주는 연출이 참 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퇴근 후에 남자 주인공을 만날 생각에 신이 나서 막 뛰어오는 여자 주인공을 먼저 보여준 뒤에 불 꺼진 사진관을 보여주고 곧 이어서 실망하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 여자 주인공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을 컷을 나누지 않고 정적인 카메라 움직임만으로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감정을 고조시키려는 자기성이 느껴지지 않는 연출이죠. 그 다음날 남자 주인공은 정신을 잃어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남주의 병을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한창 로맨스가 무르익어가는 팔짱을 끼는 그런 스킨십 할 정도로 무르익어가는 그런 분위기에 들떠있던 관객들을 다시 어두운 현실로 잡아채는 그런 이야기 흐름이고 연출이었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여자 주인공은 매우 상심하죠. 그래서 구청 동료들과 클럽에도 가보고 신나게 춤을 추다가 혼자 나와서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거울을 노려보면서 서러운 눈물을 흘립니다. 놀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린 거죠. 이 장면 참 좋았어요. 이때 심나 배우의 연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장면이 사진관 유리창을 돌멩이를 던져 깨트리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 전에 이미 클럽에서 놀다가 거울을 노려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감정의 동기가 있어야지 감정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 영화는 세밀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유리창을 깨트리는 장면은 사랑과 미움이 맞닿아 있을 수 있음을 시각적이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새 윤리 기준으로는 이 폭력이 적나한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심리는 감독의 다음 작품인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 배우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쓰이는 도구인 여자 주인공의 차 문에 길 따라 흠집을 내는 장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사랑을 주체할 수 없었던 만큼 그에 따른 미움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서러움과 속상함을 안으로 조용히 삭이는 한편, 누군가는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말수를 먹기도 하겠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사물을 향해서 다소 폭력적인 행위로 해소를 하죠. 사진관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위를 끝으로 남자 주인공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일단 접은 것이죠. 즉, 앞서 언급한 대로 둘을 이어지지 못하게 하면서도 이 둘을 연결하고 있던 투명한 유리막을 여주가 깨트린 겁니다. 이렇게 깨진 유리창은 결말부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발견하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똑같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결말부의 유리창은 사랑의 연결 도구인 유리창이 아니라 그저 이 둘의 세상을 나누는 가림막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자 주인공이 그 유리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의 유리창. 그러나 사랑의 기억까지 완전히 훼손된 건 아니죠. 여자 주인공이 사진관 앞을 찾아온 엔딩씬에서 비록 남자 주인공은 없지만 남주가 찍어둔 사진을 창 밖에서 바라보며 여자 주인공은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의 기억을 이 둘은 영원히 가져갈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총평 겸 마무리인데요. 예전에 보았을 때는 오글거리는 장면들이 싫어서 깊게 보지 않았었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정말 매우 훌륭한 로맨스물이다. 시무나 배우와 그 캐릭터 다림은 다시 나오기 힘들 정도의 투명하고 명랑하고 귀여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정말 그 배우의 모습과 캐릭터가 잘 맞아들어간 그러면서도 귀엽고 순수한 매력을 보여준 캐릭터 같습니다.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캐릭터가. 일상을 하나씩 나열하는 전개이기 때문에 각각 사건의 연결보다는 각 캐릭터의 감정선을 유심히 이어보면서 감상하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뛰어난 카메라 연출과 세밀한 감정을 잘 표현한 배우들의 연기도 매우 좋았고요. 과도한 롱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캐릭터와 시나리오와 감정선을 세밀하게 증폭시킨 연출인 거죠.
그러니까 나 여기서 카메라 지금 찍고 있어. 카메라 연출 이렇게 훌륭한 거 보이니?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찍은 게 아니라 카메라가 있는 듯 없는 듯하게. 하지만 정말로 그 각본과 배우 연기와 감정선이 너무나도 잘 살아있는 그런 카메라 연출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참고로 이 영화 이제 촬영지가 군산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그 초원 사진관이 복원되었습니다. 몇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산에는 여러 이제 관광지도 있으니까요. 초원 사진관도 볼겸 다녀오는 게 어떤가 싶고요. 네이버에서 초원 사진관을 검색하면은 같은 이름의 다른 가게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검색하니까 그래요.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거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때는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검색해야만 그 초원 사진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원 사진관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색 결과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문화시설인지 뭐 문화재인지 이런 거 그런 걸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재밌게 봤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10페이지나 되는 조금 제 나름대로는 좀 세밀하게 감정선을 쫓아가면서 한번 원고도 써보고 녹음도 해보았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은 잠이 잘올것 같아요. 졸리니까. 네, 여러분 잠안 오실 때이 방송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로맨스 멜로우물 중에서 추천하시고 싶은 거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녹음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 추워집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전히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몸살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저번 주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